비선 실세 논란에서 시작된 대통령 탄핵,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재외국민들은 타국에서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그 어느 때보다 눈과 귀를 기울였습니다. 덕분에 한국 정치에 대한 재외국민의 관심도 높아졌는데요.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도 많습니다.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통령 탄핵 논란이 한국에서 불거졌을 때 이곳 미주 한인사회도 어수선했습니다. 대학교 한인 학생들 위주로 시국 선언이 이루어졌고 곳곳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또는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 다른 나라 분들이 좀 많이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저희 나라를 봐주기 때문에. 탄핵이 인용된 후 한인들 사이에서는 다음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겠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. 원래 조기 대선의 경우 재외국민의 참여가 불가능했지만 한인들의 높은 관심은 결국 선거 개정법 통과를 이뤄냈고 재외국민들의 조기 대선 참여도 가능해졌습니다. 이는 자연스레 투표 열기로 이어졌습니다. 그 전에는 이제 너무 시끌시끌하고 싸우기에 바빠서 정치에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정치에 좀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. 19대 대선 재외 투표자 수 22만 1,900여 명. 투표율도 사상 최대인 75.3%를 기록했습니다. 특히 젊은 층들의 투표 참여율이 급증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표 동력글과 인증샷이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어제 9년 반 만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. 한인들은 이제 대통령에게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통합정치, 나아가 한미관계와 대북정책 개선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축하드려요. 성실하게 그리고 우리 서민들 편에서 잘 하실 것 같아요. 북한하고 교류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국이 발전되고 앞으로는 더 나은 우리 국민들이 성숙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일단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돼서 정말 기쁘고요.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.